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좋아하는 부대찌개입니다. 정말 맛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양파 반 개를 도톰하게 썰어줍니다. 대파도 한 대 어슷 썰어 준비해주시고 부대찌개에 빠질 수 없는 스팸도 얇게 썰어줍니다. 프랑크 소세지는 얇게 썰어줘야 나중에 익었을 때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더 맛있습니다.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주면 비주얼이 더 살아나고 풍성해 보입니다.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2큰술, 액젓 2큰술, 간장 2큰술, 고추장 2큰술, 설탕 1큰술, 치킨 스톡 1큰술 넣고 잘 섞어주세요. 팬에 준비한 재료들을 골고루 빠짐없이 올려줍니다. 베이크드 빈이 빠지면 진정한 부대찌개 맛이 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준비를 못했다면 케찹을 1큰술 넣어주세요. 양념을 골고루 올려주고 사골육수 한 봉지와 물 500ml를 넣어줍니다. 치즈도 2장 정도 올려주시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. 간마늘을 크게 한 스푼 올려서 바글바글 끓여주고 라면 사리도 있으면 하나 올려서 맛있는 식사하세요.